4년 동안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이끌어온 마스모 자네티가 마지막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리더십과 뛰어난 예술성으로 경기피를 국제적인 수준의 오케스트라로 끌어올렸는데요. 고별 공연 연습에 한창인 마스모 자네티를 만나고 왔습니다.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마스모 자네티의 지휘에 맞춰 수십 명의 연주자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냅니다. 마시모 자네티가 이번 공연에서 선보일 곡은 베르디의 레퀴엠. 베르디가 존경하던 음악가 로시니와 만초니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곡입니다. 성악가와 합창단, 오케스트라 등 200여 명의 연주자들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It has a great meaning, of course, the war, this piece for the entire humanity. We will play with all the intention to try to think, to meditate about the meaning of death. Which the Requiem is at the end. It's a meditation on this dimension. 이번 공연은 마스모 자네티의 고별 무대입니다. 경기필 예술 감독으로서 4년 동안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마스모 자네티는 열정적인 리더십과 뛰어난 예술성으로 경기필을 국제적인 수준의 오케스트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교향악과 오페라 등 다양한 레파토리를 선보이며 전문가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Bring here a different breath, a different approach to the different scores. And we develop that. We create our own way to play together. And this is really what it makes the things very special. 마스모 자네티의 고별 공연인 베르디 레퀴엠은 오는 23일엔 수원 경기 아트센터 25일엔 서울 롯데 콘서트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기 주TV 최창순입니다.